곳곳에 멋대로 쌓여 있는 시신, 팔과 다리 부품들, 붕대 잡고 올라갑니다. 오른편 문 앞에 파이프가 있습니다. 전투 준비. 식스가 문 하나 막고 있는 동안 손 하나 처리합니다. 그리고 식스가 판자 뜯으러 가면 둘이 동시에 공격을 하러 옵니다. 먼저 다가가서 거리를 좀 벌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시간을 주면 오히려 공격 타이밍이 어려워지거든요. 다 처리한 다음 같이 판자 뜯습니다. 벽에 마스크가 가득한데요. 어째선지 1편의 손님들과 비슷한 생김새입니다. 관리자 로저 같은 얼굴도 있고, 그래니 같은 얼굴도 있고, 정말 많은 루머를 양산하는 구간이죠. 여러분도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세요. 여기 커다란 귀가 있네요. 이렇게 큰 얼굴도 만드나봐요. 하긴 여기 의사선생님 얼굴 크기를 생각하면 그렇게 큰 귀는 아니네요. 의사선생님 만나 뵐 시간입니다. 안색이 안 좋으세요. 일이 많으신가 봐요. 수술대 위, 이 병원 환자들이 왜 그런 생김새가 됐는지 유추할 수 있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혼자 막 웃으면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시체들을 만지는 게 되게 즐거운가 봐요. 의사 캐릭터 설명을 읽어보면은 그는 환자들 하나하나 다루는 걸 예술작품처럼 대한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렇게 신이 날 수 있는 거겠죠. 시야 피해서 조심조심 옆 통로로 이동합니다. 침대 아래에서 충분히 여유를 가지고 이동합니다. 환자들 하나하나 봐주고 있네요. 아직은 살아 움직이지 않는 인형들 같아 보입니다.
여기까지 들어가서 저기 안쪽에 장난감들 놓여있죠? 그 중에 블럭을 들고 올게요. 조심히 천천히 됐습니다. 식스가 겁도 없이 저런 샛노란 옷을 입고도 어떻게 안 들킬 수가 있을까요? 여기 버튼을 블럭을 던져서 열 건데요. 여는 순간 소리 때문에 선생님이 오실 거예요. 던지고 나서 바로 숨습니다. 어디 갔지? 라고 하는 것 같네요. 글쩍글쩍. 선생님 가시면 이동합니다. 식스 따라서 올라갈게요. 통로 곳곳에 구멍이 나 있습니다. 의사가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볼 수 있어요. 저기 아래 열쇠 보이죠? 저 열쇠 챙겨야겠죠? 손이 근력이 대단하죠? 자, 여기 붕대 걸쳐진 구멍으로 떨어집니다. 시체 보관실. 손잡이가 나와 있는 걸 당겨서 안에 들어가면 식스가 밀어줍니다. 아까 열쇠가 있었던 그 방이에요. 아까 인조 팔이랑 다리를 붙이고 있었던 환자들이랑은 다르게 평범한 사람 발바닥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발가락에 끼워놓은 네임택 중에는 눈이 그려진 것도 있는데요. 시신마다 용도가 다른 건지 아니면 어디에서 온 시신인지를 나타내는 건지 네임택의 의미는 알 수가 없지만 전체적으로 그 눈과 뭐와도 연관이 없다고 할 순 없겠죠. 개수대에는 내장이 가득 쌓여 있고요. 여기 아래쪽 한 열면 모자 들어 있습니다. 써볼까요? 미라입니다. 방금 막 수술을 끝낸 것 같은. 왼쪽 손잡이 다 당겨줍니다. 다시 돌아가서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대쉬해서 점프해줍니다.
열쇠 얻어주고요. 앞쪽에는 바디백들 놓여있네요. 얼른 나갑시다. 자물쇠 열고 서랍 잡고 위로 올라갑니다. 환기구로 이동. 선생님도 계십니다. 저기 위에 퓨즈가 들어있죠? 하필 거기 앞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유인을 해야 합니다. 뭐 하나 꺼내는데요. 모처럼 좋은 순간을 목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톱을 들고 썹니다. 목이 있는 곳을 써는 것 같기도 한데요. 막 다루네요. 생각보다. 자, 식스 도움 받아서 왼쪽 방으로 넘어갑니다. 다시 태어난 시신이 누워 있습니다. 크게 숨을 내쉬는 실루엣을 보니까 썩 유쾌하진 않네요. 여기 레버 당길 건데요. 위로 올라가서 아까처럼 수술을 받은 다음에 무슨 자극을 주면 이렇게 맥박이 뛰는 거겠죠? 이쯤에서 뛰어서 바로 레버 잡습니다. 심장박동 멈췄어요. 의사 옵니다. 숨소리가 거친 걸 보니 위급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정신없는 사이에 나와서 여기 아래쪽에 시체 꺼내고요. 옆에서 밟아야 되네요. 밟고 올라갑니다. 퓨즈 들고 자, 여기 꽂으면 문 열리고 소리 듣고 바로 의사가 쫓아올 건데요. 멈추지 않고 질주를 아주 잘 해야 됩니다. 넣자마자 문 앞에서 대기. 열리자마자 뜁니다. 여기에서 슬라이드. 바로 달려야 돼요. 점프. 계속 달립니다. 점프.
오케이. 쭉 이동합니다. 하로 열려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의사 유인합니다. 밑으로 바로 내려옵니다. 밑에 식스가 나오라고 손짓하죠. 같이 문을 열어줘요. 오케이. 그리고 식스가 문을 닫아버리죠. 레버를 당기면 화로가 가동이 되는데요. 그냥 가둔 채로 이동을 하면 도전 과제 우선 해를 입히지 말라가 달성됩니다. 설명이 살려주는 게 더 잔인해라네요. 화로 가동하면 불멍 때리는 식스를 구경할 수 있고요. 가동하지 않으면 계속 문을 두드리는 의사를 구경할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갑시다. 내려오는데 한참 걸리는 걸 보니까 정말 깊은 지하인 것 같아요. 그를 구해주러 아무도 올 수 없겠죠? 이번 챕터도 무사히 완료했습니다. 병원에서 탈출할게요. 여기도 눈 모양의 약병이 있습니다. 정말 눈으로 도배된 게임인 것 같아요, 리틀 나이트메어. 식스와 함께 창문 열고 밖으로 나옵니다. 비가 여전히 억수같이 내립니다. 여기 골목에 열린 하수구 아래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사다리 잡고 잘 내려가야 돼요. 그냥 떨어지면 사망합니다. 이 챕터의 마지막 글리치입니다. 내장들을 가지고 낚시를 했던 것 같네요. 옆에는 철창 안에 TV. TV랑 가구들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여기도 노움이 그려져 있는 택배 상자들이 있는데 어쩌면 이거 뭐에서 노움을 도시에 판매하는 걸까요? 취급주의에 유리병, 유리잔 그려놓듯이 노움을 그려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벽에는 다양한 전단지, 뭐 광고도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는 옷가지만 덩그러니 놓여있는데요. 뭐가 자꾸 떨어지죠? 하늘에서 시체가 떨어집니다. 오직 흑백만 존재하는 것 같은 세계에서 식스의 무비가 더욱 노랗게 보이네요. 여기 전화부스 앞에 시체 하나 또 떨어집니다.
수상한 도시에 도착했어요. 페일 시티, 창백한 도시의 중심부입니다. 심상치 않을 것 같죠?